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신 따갈로그를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따갈로그 문법 가운데 연결사 낭을 배우시겠습니다. 연결사 낭은 따갈로그에서 몸통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몸통이라 함은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앙이로 표현됩니다. 앙이 있으면 앙은 머리입니다. 그리고 낭은 몸통입니다. 산은 꼬리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알려면 앙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앙은 네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산은 어디 어디 장소나 누구누구에게로 이런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고 부사구적인 장소라든지 이건 다 싸로 처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인 것 누구누구인 것의 아버지의 사는 곳에서 이런 문장이 연결되는 몸통이 있습니다. 몸통은 다 낭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머리 알고 꼬리를 알았지만 몸통 내용을 모르면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어 파악도 중요하고 장소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 몸통에 대한 내용은 낭을 잘 알아야 따갈로그 문장을 잘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리가쳐 연결사라고 합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낭이 있으면 중간에 몸통을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은 이거는 뭐죠? 웃는 이가는 앙이 되니까 이건 주어가 됩니다. 웃는 이가 웃음을 목적격 사랑하는 여기죠. 사랑하는 나라 수식해 주고 아름다운 나라 이 수식해 주니까 이다 수식구가 됩니다. 그럼 이게 는, 을, 운 이것이 다 낭으로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니다가 들어가면 이거는 아이가 되죠. I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영어로 말하는 비동사일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자 이거는 앙이고 앙이니까 주어는 됐고요. I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다 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연결되는데 주어, 목적격, 수식, 이 수식 형용적인 수식이죠. 이것도요. 또 형용사 이것도 수식해주고 이건 서술이고 그럼 이게 문장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앙으로 나오니까 주어가 되고 목적격 낭이 있죠. 이게 수식하지는 사랑하는 하면 나나 낭이나 되고 목적격은 항상 낭이 됩니다. 목적격은요. 형용사도 나나 낭으로 연결하고요. 둘다다 나나 낭으로 연결하고 이건 아이로 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이든 수식이든 형용사든 다 나와 낭으로 하기 나와 낭으로 하기 때문에 낭을 모르면 기본적으로 중간에 몸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주어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서술어 쪽의 내용들입니다. 그 서술어는 다 낭으로 연결한다 하는 몸통을 아시겠죠? 자, 한번 이걸 따갈로그로 보겠습니다. 앙, 필리피나스 주어부, 아이가 이렇게 나온 여기 서술부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상 하나의 낭 나오고요. 마간당 반사나 구스똥 누미띠 이게 다 나나나이나 또 같은 거거든요. 이게 다 같은 낭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몸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낭이나 나를 잘 이해해야만 문장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결사 이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간다까지 이게 어근이죠. 여기 낭에 있어서 여기 연결사가 낭이 들어갑니다. 바바에 뷰티풀 워먼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 운이 니은 자가 우리는 N 하나뿐인데요. 따갈로그 G까지 써 낭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키 원래 말라키다 끼
낑 낭이 들어가요. 랄라키 큰 남자 이렇게 됩니다. 낭이 들어갑니다. 다 이거 형용사인데 다 형용사지만 낭이 들어가고요. 낭낭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낀 아낀인데요. 이거는 이거 나의 위는 아름다운인데 큰이고요. 나의 집할 때도 이것도 나의 집일 때 여기가 G만 들어가 원래는 NG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N이 있기 때문에 G만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껴야죠. 바바 잇 요거는요 자음이기 때문에 낭인데 원래는 낭을 써야 맞지만요 한번 낭을 써볼까요? 마바 잇낭 랄라끼 하는 거 하고 마바 잇나 랄라끼 뭐가 더 편한가요? 마바 잇나 랄라끼 훨씬 더 발음이 편하죠. 그래서 마바 잇나 랄라끼 해서 나가 들어가면 똑같은 낭이에요. 낭인데 나가 들어갑니다. 자음일 때는 나가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마따미스나 마따미스 자음이죠. 마따미스 낭 싸깅 하는 것보다 마따미스 나 싸깅 훨씬 부드럽죠. 마따미스 나. 그래서 이거 자음이 들어가면 나가 됩니다. 낭이 돼야 되는데 나가 되는 겁니다. 발음상.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있습니다. 끝단어가 모음으로 끝날 때 아이에이오우일 때는요. 낭을 사용한 연결사는 낭을 사용한다. 끝단어가 근데 자음 n으로 끝난 이런 아까 여기 아낀이라는 단어 있었죠? 여기 아낀 같은 경우에는 G만 쓴다. 훨씬 더 편하죠? 그렇지만 끝단어가 자음인 단어는 무조건 나를 쓴다. 뜻은 똑같다. 요것이 중요합니다. 요게 낭낭 쓰고 나를 쓰고 자음일 때 무조건 나를 쓰는 거죠. 연결사는 그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목적격은 낭을 그대로 쓰지만 연결사는 나를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명사, 형용사의 조합시 따마드는 게으르다. 게으른 늙은이 그러면 나 여기 왜냐하면 자음이 있으니까 따맛나 따맛낭 아니고요 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형용사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맛단다가 되죠. 근데 낭이 두 개가 딱 들어가서 따맛 맛단당 따맛 요게 아에이오기 때문에 낭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단당 따맛 앞에는 나가 되지만 뒤에는 돌리면 낭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모음 아에이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간당 바바에 낭이 들어가죠. 근데 요거는 또 똑같이 에가 있으니까 바바엥 마간다고 노 프라블럼입니다. 근데 말라끼 요게요 큰 남자 이렇게 낭이 들어가고 말라믹 나 뚜빅 여기 쥐 자음이니까 나가 들어가네요. 뚜빅 요것도요 뚜빅 나 왜냐면 쥐 자음이네요. 말라믹 그래서 다 이것도 나가 들어가네. 이 상태에서는요. 자, 그러면 빠야 나 봤다. 빠야 티 다음에 자음이니까 나가 들어가고요. 봤다. 그럼 봤다인데 바 에 아에이오니까 봤당 빠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명사 형용사는 이렇게 따갈록에서는 앞 뒤로 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싫은 건데 따갈록에서 이 뒤에 게더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게으른 늙은이, 아름다운 여자, 큰 남자, 찬물 이렇게 해서 수식하는 게 맞고 이거는요.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어식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본래적인 따갈로그 방식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사 명사의 조합 시에는 어떤가? 아까는 명사 형용사 조합시였죠. 자, 명사 명사 조합시 봤다 봤다는 에지요 깔래 도로 그리고 봤당 깔래 그러면 뒤에서 수식하는 게 맞다 그랬죠? 거리의 아이 거리의 아이들 이거는 깔래 아소가 개거든요. 여기요 개 거리 그러면 거리의 개 따옹 깔래 그러면 거리의 사람 여기 다 거리의 아이들 다 이게 불황하고요. 거리의 사람, 구걸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옹 그라사 그러면요. 그라사는 그라스죠.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바땅 마닐라 그럼 마닐라 소년 마닐라 아이란 뜻이죠. 마닐라 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사와 명사 전후 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그럼 이거를 여기 바땅깔례를 전후 도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깔랭 바따가 됩니다. 그러면 뒤수도 수식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의 거리가 됩니다. 아이들의 거리. 이거랑 거리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거리는 뜻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요, 만약에 이거를 깔랭아소 그러면요. 깔랭아소, 개들의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후도치가 안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따갈로그 뒤에서 앞을 수식하는 게 원래 맞다라는 겁니다. 자, 명사와 숫자의 조합 시에는 숫자가 언제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암 아홉 개, 그게 자음이니까 또 나가 나왔네요. 시암나립으로 아홉 권의 책. 따뜰로, 이게 모음이니까 엔지가 낭이 나왔고요. 까사마 동료, 세 명의 동료. 여기서 숫자는 언제나 이건 또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명사와 명사와의 조합 시 전후가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동격의 나라고 합니다. 이 나는요. 동격의 나, 동격의 나입니다. 예, 그래서 CR, 즉 까이비가 않고 나의 친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친구인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See Huan, 나 아낙모, 너의 아들인 후안. 그래서 동격의 나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 시나후안 나 까이비간 니뇨, 너의 친구인 후안 이렇게 하고요. 레베카 나 구로, 이때도 나가 있지만 여기 낭을 쓰질 않죠. 여기 나를, 이때는 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로 뭐 너의 선생인 레베카, 꼬리아 농 구로, 이거는 이제 뭐 한국인 선생님 하는 건데, 이거는 한국인인 선생님 같은 말일 수도 있고요. 한국인인 수식하는 말로 필리핀어 구로 이런 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시 알나 까이비 간고, 이때는 여기가요 동격이 난데 이걸 바꾸잖아요. 바꾸면 까이비간 꼬나시 아니고요. 까이비간 꽁시알 이렇게 됩니다. 아낙몽 시후안. 그래서 까이비간 니뇽 시나후안 구로몽 시레베카. 자, 이게 여기에 만약에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대명사가 나올 때는 이게 낭을 붙여서 그대로 붙입니다. 여기를요.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양쪽 날개라고, 양쪽 날개. 까이비간과 CR이 동격이다. 아낙하고 후안이 동격이다. 까이비간하고 시나 후안이 동격이다. 죄송합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바뀐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구롱 코리안, 오케이. 구롱 필리핀어. 이렇게. 이런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사와 비인칭 대명사의 조합 시. 이또, 이, 책, 리브, 이똥 리브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리브롱 이또, 이, 책, 이 책. 또 뭐가 되냐면요. 리브로나 이또도 됩니다. 리브로나 이또. 문제 없습니다. 이똥 다밋, 이옷, 다민나 이또, 오케이. 다민나 오케이. 좋습니다. 마바잇 이똥 봤다. 여기 이똥 나오죠? 봤다. 마바잇 앙 바땅 이또. 봤다나 이또 해도 됩니다. 봤다나 이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낭으로 다 연결을 해줍니다. 낭으로. 자, 그 다음에요.
위에 낭 연결사는 구가 되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할 때는 문장이 된다. 여기 위는 다 이게 구가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문장이죠. 이것도 문장이에요. 이또가 나오니까요.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로 이또. 이건 앙펌이죠. 이거는 이것은 책이다. 이건 문장입니다. 이또 이것은 앙 리브로 책이다. 이것도 문장입니다. 앙 리브롱 이또 아이 아낀 이 책은 나의 책이다. 이것도 문장입니다. 아낀 내 것이야. 앙 리브롱 이또 이 책은 내 것이야. 문장입니다. 아낀 내 것이야. 이똥 리브로 이 책은 내 것이야. 다 이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인 것이 막 변환이 돼서 헷갈리고 이게 문장인지 아닌지 그대 구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또는 주격이잖아요. 주격이고 앙이 나오면 주격이니까 문장이 되는 거죠. 앙이 나오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앙 있죠? 그다음에 이또 있죠? 이게 나오면 다 문장인 겁니다. 앙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와 사펌일 때 인칭되는 조합일 때 아낀 이거는 아낀 사펌이죠. 리브로 책 나의 책할때 낑이 들어갑니다. 낭펌 여기 낭이 들어갑니다. 깐냐가 들어가는데 낭이 들어가서 다밋 깐냥 리브로 깐냥 다밋 까닐라 까닐랑 까사마 그들의 동료들 이렇게 다 누구누구의 할 때는 다 낭이 붙어서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앙 또는 낭을 인칭되면서 연결하시. 이거는요, 까요 너희들인 거죠. 따뜰로 세 명, 너희 세명할때 낭을 까용 따뜰로 이렇게 씁니다. 남인 우리들 남인까지 하죠. 남인 우리들 리마 다섯 명. 이거는 또 이거는 주격이고요. 이거는 낭폼 소유격이 되죠. 우리의 다섯 명인데 나밍 리마 이렇게 합니다. 라밍 나민 아니고요. 우리의니까 나밍 리마 나밍 망하고 우리 선생님들 이건 문장이네. 마이라 방 뚜라바호 나밍 망하고 우리들 선생님 이게 동격이네. 나밍하고 망하고 동격이 되네요. 그래도 이때는 나밍 대명사니까 나밍을 씁니다. 바깃 앱센가요? 왜 당신들은 너는 앱센 결석을 했냐? 까용 아빠 너네 명이 왜 어제 결석을 했냐? 씰랑 망아봤다 그들 그 아이들 아이들인 그들 따용 우리들 선생님 우리의 우리들인 선생님입니다. 나도 선생님이 될수 있으니까 따용이 되는 거고요. 그들은 전체가 다 아이들이란 것 뜻입니다. 자, 이제 또 위치나 수혜자나 따가 띡 같은 거 경우에도 또 낭이나 나를 씁니다. 자, 따오 사람이지요. 따가 프로빈시아 할때 따옹 이걸 씁니다. 따옹. 낭이나 나를 씁니다. 지방에서 온 사람들. 캔딩 또 낭을 씁니다. 캔디 사탕이죠. 띡 베벤따 베벤테 싱코 25%에 해당하는 캔디 할때 낭을 들어갑니다. 에스잔땡 따가꼬리아 한국에서 온 그냥 아꼬 에스잔떼 따가꼬리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에스잔땡 따가꼬리아 따가를 쓸 때는 낭을 쓴다. 그다음 레갈로만 쓰는 빨았어요. 레갈롱 빨았어요. 낭이 들어갑니다. 빨았어요. 그다음 리브로사 메사 책 탁자 위에 있는 책인데 이거를 바꿔서 나사 메사라고 쓰면 낭이 들어갑니다. 리브롱 나사 메사 탁자에 있는 책. 그래서 이거는 절로 바뀌긴 합니다만 이때도 낭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마이사킷 안 바닥나뚤로 이때 낭이 들어가는데 뭐뭐 하는 아이인데 잠을 자는 아이 그래서 이때는 낭이 대절로 오게 되는 거죠. 바닥나뚤로 바다나나뚤로 해도 됩니다. 바닥나뚤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때는 절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절이 단어를 수식해 줄수 있는 낭을 통해서요. 자, 의문사와 명사의 연결 또는 축약 시에도 낭을 씁니다. 씨농 따오.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할때 낭을 쓰고, 까니농 립으로 누구의 책이야? 그럴 때낭 립으로 쓰고, 이 책은 누구 것이야? 아농심바한 어떤 교회야? 할때낭 쓰고요. 알린 꽃에 어떤 책이야? 아니, 어떤 차야? 할 때. 그 다음에, 일랑낱빛 몇 개의 연필이야? 할 때. 요런 거할 때도 다 낭인데, 다 낭이 들어갑니다. 다 낭을 써도, 네,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울 건데, 다음 과에서 한정사일 때 낭을 또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마샤도 낭이 들어가고요. 술부일 때 낭이 들어가면 술부 앞에요. 앙하사와나 그 배우자는 매우 좋은 사람이다. 이걸 대명사로 바꾸면 시아로 바꿀 수 있는데 그때는 낭이 두 번째 들어간다. 왜냐하면 술부가 있으니까 술부의 앞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마샤도가 이렇게 감탄사가 있으면 부사 감탄사죠. 이런 게 있으면 낭 이렇게 마땅한 앞에 들어간다. 빠랑마바의 수로 바로 앞에 낭이 들어가고 앙에스지한테 마리방 낭이 들어가고 마깅 요거에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죠. 이게 수로라는 걸 표정을 해주는 거죠. 다 낭이 들어갑니다. 이거 보면요. 그러니까 한정사를 사용할 때 낭이 다 들어간다. 그럼 지금까지 낭이 안 들어가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거진 없었습니다. 근데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 무조건 낭으로 연결한다. 앙이 있으면 주어요, 싸가 있으면 부사 구일 뿐이고, 나머지 몸통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다 낭으로 쓴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낭을 알아야 물고기의 몸통이 맛있듯이 몸통의 진수를 볼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연결사의 역할은 이렇게 주어는 앙으로 하고 싸는 뒤에나 꼬리에 나오지만 몸통은 이렇게 낭으로 낭나나나 아 이건 아니지만요. 다 낭으로 연결해서 몸통을 만들고 낭낭나낭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준다. 끝 단어가 아에이오로 끝나면 낭을 사용하고 끝 단어가 N으로 끝나면 G를 쓰고, 잠으로 끝날 때, 나를 쓴다. 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몸통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목적격도 낭으로 쓰고, 수식도 낭으로 쓰고, 형용사 낭으로 쓰는데, 그럼 어떨 때 어떻게 목적격인지 수식인지 형용사인지 알수 있느냐? 그것은 문장을 많이 접해보셔야 됩니다. 문장을 접해보면 자연적으로 알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